치아보험 이런 사람들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냄새나고 시리고 아프고 욱신거리고 하면 치과에 가기 마련입니다. 치과에 가서 웬만한 엑스레이나 여러가지 진료를 받다 보면 발치하는 경우 아니면은 정말로 심한 경우 임플란트나 브릿지 아니면은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전체적인 금니를 씌우는 뭐 크라운, 부분적인 인레이, 온레이, 웬만한 치과 견적만 받아도 몇십만원, 몇백만원 훌쩍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보험왕은요, 치아보험 이런 사람들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주제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치아보험은 막연하게 가입하지 말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웬만한 보철치료가 100% 보장이 되고 2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됩니다. 또한 보존치료,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이런 부분들은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고 1년 전에는 가입금액의 50%만 나오는데요. 막연하게 아, 나는 치아 상태 안 좋으니까 나중에 치과 가서 치과 치료 받아야지 이러면서 막연하게 가입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깜빡하고 자동이체의 통장에서 매월 보험료는 빠져나가는데요. 일단은 깜빡하고 혹은 내가 2년이나 3년 뒤에 치과 치료를 꼭 받아야지 계획적으로 가입을 했으나 정말 치과 가기 무서워서 그리고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멀쩡하고 아프지도 않네? 이래서 치과 치료를 미루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막연하게 보험료만 납입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단은 치과 치료를 싹 다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물론 몇 년 뒤에 고지하고 나서 가입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거의 보존치료,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이런 레진 한번 치과 치료 받으면은 거의 뭐 보통 5년이나 7년 정도 있다 그 이후에 다시 치과 치료 받는 사람들도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치아보험의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경우는 발치한 이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치아보험 가입 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이미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미 전체적으로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치과치료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해도 나중에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연하게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치아보험을 내가 2년이나 3년 뒤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고지사항은 꼼꼼히 지켜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불이익이 없다는 거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이런 분들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이미 치과치료 받은 사람이나 혹은 막연하게 가입한 사람들은 삑 노추천.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